싱그러운 6월의 아침 햇살 아트원 안산동 본점 비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인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 담고 있는 이유, 월화 출장 있습니다. 여수 경도 CC로 출장 갑니다. 자, 오늘은 차량 두 대가 이렇게 아트원 골프 어프로치장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9인승과 7인승 몇 미리 비교, 그리고 색상도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자, 본 차량들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고요. 자, 왼쪽에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실내 코튼 베이지. 자, 오른쪽 차량은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두 차량 모두 아트원에서 튜닝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리무진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앞쪽부터 한번 비춰보고 9인승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의 일렬에는 보시는 것처럼 보조석에는 12.5인치 모니터 기본 장착, 그리고 일렬 버킷형 리무진 시트 동일한 새들 브라운 컬러로 장착을 했고요.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당연히 쿠션감,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가 운전자 혹은 동승자의 피로감을 훨씬 더 덜어줄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리얼 티컷 핸들 장착도 했습니다. 손에 땀이 차지 않고 역시 깔끔한 드라이빙을 위한 D컷 리얼 카본 핸들도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 바닥 쪽은 역시 콜팅 자수와 아트원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 앞쪽 새들 브라운에 이렇게 리무진 시트 헌 차량 한번 보고 있고요. 옆에 차량 9인승 차량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9인승 차량, 본 차량은 역시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고요. 역시 앞쪽에는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노래방 실행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게임 아웃. 그리고 핸들은 순정 상태 유지했고 시트도 역시 순정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단지 목 쿠션만 장착을 했고요. 바닥 쪽에는 역시 동일하게 컬팅 자수와 그리고 라인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자, 코튼 베이지와 새들 브라운 차이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7인승 2열로 가보겠습니다. 7인승 2열 시트, 즉 릴렉션 시트 비추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은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고요. 릴렉션 시트를 비추고 있고 역시 2열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바닥쪽 살펴보면은 바닥쪽의 컬러,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7인승의 꽃이죠. 평탄화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롱레일 이동시키는 거. 요트 바닥은 늘 설명드리지만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너무 수월하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1, 2열 이렇게 한번 다시 시트 쪽 비춰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음은 9인승. 9인승의 2열 쪽 비춰보겠습니다. 역시 9인승의 1열, 2열 비춰보겠습니다. 자, 9인승 컴포트 옵션이고요. 등판만 전동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컴포트 옵션에는 역시 이렇게 센터 콘솔이 있고 컴포트 옵션에는 2열에도 통풍 열선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 역시 요트 바닥 동일하게 그레이 컬러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2열은 시트가 완전히 다 밀린 상태에서 1열과 2열 공간도 7인승과 한번 비교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측면 쪽 커튼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렇게 하대는 블랙 컬러, 상대는 그레이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실내 디자인, 센터 쪽에는 베이지 컬러, 즉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가 있는데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그리고 실내 등은 순정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센터 및 사이드 쪽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색상이 변화를 보이고 있고,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는 에어 덕트 공조 시스템, 즉 페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그 뒤쪽에 숨어 있는 에어 덕트 공조 구조가 이렇게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아트원만의 자랑입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환영합니다. 자, 9인승 시그니처 실내 코튼 베이지 컬러 커튼, 그리고 노트 바닥, 그리고 시트 순정 상태 유지하는 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역시 7인승도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7인승 측면 쪽 비춰보는데 커튼 하대는 블랙 하대, 그리고 상부 원단은 베이지 원단을 선택을 했고요. 상부 쪽도 역시 설명드린 것처럼 아트원만의 디자인,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선정 부분은 설명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9인승, 7인승,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바닥, 그리고 커튼 천정 쪽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후석으로 가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석 쪽 먼저 7인승 리무진부터 비춰볼 건데요. 7인승 리무진, 이렇게 한쪽은 싱킹 상태, 한쪽은 승차 모드, 그리고 2열에는 운전석 뒤에는 릴렉션 포지션, 릴렉션 시트, 그리고 조수석 뒤에는 최대한 앞으로 시트를 당긴 상태. 자,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은 이렇게 우측에 시트를, 2열 시트를 롱레일, 연장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당기면 최대 1850까지의 차박 사이즈가 나옵니다. 즉 평탄화만 시켜주면 충분히 취침을 할 수 있는 포지션 나오고요. 자, 운전석 뒤쪽에는 이렇게 릴렉션 시트가 펼쳐져 있으면은 당연히 3열에는 승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3열에 승차하고 안전벨트를 매일 경우에는 릴렉션 시트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드리고요. 보시면 후석 쪽에 앞으로 당겼을 때 6대4 싱킹 분할 시트는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시트가 펼쳐지기 때문에, 물론 뒤에 트렁크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만 일단은 4인승 승차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4인승이 편안하게 승차할 때 이렇게 릴렉션 시트를 양쪽에 펼친다든지, 아니면 캠핑 시에는 연장된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시트를 밀어주면은 평탄화 2명까지 잘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후석에서도 비춰보고 있습니다. 실내 센터 등 베이지 컬러고요.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체 배터리로 구동을 합니다. 자, 7인승 후석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9인승 쪽으로 이동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7인승에 설명 빠진 캠핑 등. 자,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에 장착된 이렇게 캠핑 등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하대 블랙, 원단은 그레이 컬러로 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222, 그리고 싱킹 시트 3 해서 9인승 시트를 그대로 순정 시트 유지한 상태고요. 상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노래방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블루투스 노래방 미라클 더싱만 있으면 장거리 운전이 정말 즐겁고 이렇게 6명이 편안하게 승차를 하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요트 바닥 쪽 비춰보고 있고요. 그레이 컬러, 그리고 시트는 둘, 그리고 2명 싱킹 시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정 9인승을 유지를 하면은 검사 구조 변경 할 거 없고, 역시나 버스 전용도로, 그리고 사업자 부가세 공제 및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임직원 보험이 아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자들한테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없고 개인 그냥 편하게 타겠다 할 경우에는 역시 7인승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우측에 7인승 가솔린 실내 새들 브라운, 좌측에는 9인승 가솔린 실내 코튼 베이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실 요즘에 황제 차박이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만은 차박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사양, 즉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아트원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있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본 작업만 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무제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은 6월의 화창한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아트원 야외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에서 두 대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본 차량 GV073, 본 차량 GV074의 작업 상세 내역도 올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사용자 용도에 맞는 하이리무진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75호차가 궁금하시면은 역시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십시오.